우리 부서 걔 있지. 걔가 글쎄 양다리래. 헐, 진짜? 대박이다. 그걸 아직 몰랐어요? 나 그 대리님 진짜 좋아할 뻔했는데. 아 맞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거 있잖아. 뭐야 봐, 뭐야 봐. 뭔데? 근데 이건 진짜 다른 데서 얘기하면 안 돼? 정심 안녕. 감사합니다. 분명 여기다 뒀는데. 야, 나 스테이플러 좀 빌려줘. 야, 응? 이거 내 거 아니야? 뭐? 이거. 어, 그거 네 거네. 아, 좀 쓰면 좀 가져다 놔라. 아, 그러려고 했어. 그러려고 했는데 네가 내 계획보다 5분 빨리 온 거야. 아유, 이 능부렁이 이거. 야, 이건 뭐야? 펜, 비타민, 먹을 거. 치실은 왜 가져갔냐? 그러니까 전부 다 4분 후에 갖다 주려고 했는데 네가 빨리 왔다니까? 아휴, 진짜 좀 가져다 놔, 좀 쓰면. 네? 돈의 사죄의 의미로 가베를 한 잔 올리고 싶소. 어휴, 가시죠. 이쪽이요. 아, 뭐 마실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야, 나 지갑이랑 사원증 놓고 왔다. 아휴, 어쩐지 일부러 가 맞아. 너 나한테 일부러 이러는 거야, 너? 야, 야, 금방 갔다 올게. 여기 13층이고 우리 사무실 27층이니까 뛰면 금방 갔다 와. 야, 됐어, 됐어.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주지. 오징어 빵. 이 빵 먹어도 대빵? 어떡하지, 너를? 어? 먹어야지, 빵을. 잠깐. 지금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 그러고 보니 얘 월요일에도 카드 안 들고 왔다고 내가 냈는데, 수요일에도 그랬고, 수요일에는 커피까지 내가 샀어. 그리고 목요일에 술값도 계산 안 했잖아. 뭐야, 이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거 완전 이 자식이 날 호구로 하나. 야, 뭔 생각 그게? 아니다, 먹던 거나 마저 쳐 드세요. 네. 야야, 이거 봐봐. 이번에 나온 신형 세단인데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지 않냐, 나랑? 응? 야, 빨간색이 진짜 너무 이뻐. 야, 외제차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 인생 뭐 두 번 살아. 욜로를 만끽하는 거지. 돈은 있고? 야, 또 뭔 소리 하네. 신한 마이카 대출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데. 응? 나는 무조건 빨간색이다! 빨간맛 궁금해하니. 욜로. 정말 욜로 짜증나네요. 아니,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는 돈은 남의 돈으로 축내면서 정작 본인 욜로만 챙기는 저 얄미운 한주이면서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 정주임 또 어디 갔어요? 왜 안 와? 제가 전화해보겠습니다. 아니야, 됐어. 부를 필요 없어. 어디 갔다 왔어? 지금 5분 지났잖아. 오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앞에서. 죄송합니다. 20분이야, 20분. 20분이 아니라 5분. 아니지, 너한테는 5분이지만 4명이 참석하는 회의가 너 때문에 5분 늦어졌으니까 낭비된 시간은 20분이라고. 늦었으니까 빨리 회의 시작하자. 예. 사회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예? 약속. 그 중에서도 시간 약속이 기본 아닙니까? 다른 사람 시간 중요한지 모르고 저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정주임의 삶.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야, 이거 거 진짜 딱이야. 어? 수고했어, 정주임. 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다 잘 되는 거야. 부자매한테 컨펌 받고 올게. 끝나고 아레나 회의 해야 되니까 이따가 한 2시쯤 회의실에서 모이려고. 네, 갔다 올게. 야,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아, 네가 자꾸 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어? 위에서도 이거 다 별로래. 네? 야, 다시 보니까 주제부터 다시 잡자. 어? 다시요? 그래. 아무튼 다 취소하고 이따 팀 회의 때 주제부터 다시 잡자고.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예, 부장님. 예. 아, 그거 다시 진행해도 될 것 같다고요? 아, 그렇죠. 예. 아, 예. 그게 제가 기획하면서 봐도 이게 참 괜찮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요새 트렌드가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보고서 작성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거 뭐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뭐 계획대로 아레날 회의하자. 예, 뭐 괜찮은 것 같아. 그지?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네 탓이라는 우리 과장님. 심지어 우유부단하게도 똑같은 보고서인데도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게 되고 싫다고 하면 싫은 게 되고 너무 남눈치 많이 보는 우리 과장님의 삶 이해하기 힘드네요. 우리 사무실에서는 한 마리의 큰 쥐가 회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 빅마우스는 아주 나쁜 유행성 병균을 옮기죠. 오늘도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열심히 활동 중이네요. 뭔 소리야? 쟤 소주 먹고 우리 집에 자꾸만. 아이 그럼. 그럼 제가 정주임 여자친구예요? 아님 말고? 왜 저래 진짜. 언니 언니! 아니 걔 진짜 장난 아니죠? 아니, 세상 그런 여우가 없다니까. 걔 진짜 장난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유명했어요. 며칠 전 부장님한테 샤바샤바 하는데 장난 아니더라고. 야 말도 마. 걔가 윗사람한테는 싸바싸바하지? 저번에 나랑 전화하는데 어떻게 받는 줄 알아? 네? 이러더라니까? 헐. 완전 어이없지. 아니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긴 뭐야 그래서야.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뚝 끊는 거 있지. 진짜 X없다니까. 언니 걔 진짜 조심해요. 이미 여기서도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걸로 엄청 유명해요. 나 그 남 얘기하는 사람 너무 싫더라. 진짜 너무 싫어. 아, 그리고 더 대박인 거 있잖아. 우리 부서 정주임 있지. 민경 씨랑 연남동 한식포차에서 딱 걸렸잖아. 둘이? 난 둘이? 응. 한주임한테 물어봤어요? 아휴, 동기라고 실드는 치는데 그게 되나. 목격자가 있는데. 누가 본 건데요? 아, 그 우리 회사 동아리 언니의 친구가 봤대. 아니, 그렇게 분위기가 좋더래. 근데 정주임 다른 회사에 여자친구 있지 않나? 어? 아, 그래? 아니 말고. 남의 이야기를 하루라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 걸까요? 아, 그게 그렇게 재밌나? 사실 확인도 되지 않는 남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삶. 아, 이해할 수가 없네. 아휴.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는 관대하지만 타인의 행동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한다. 그러나 내가 타인에게 그렇듯 타인도 나에게 관대하지 않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타인의 얄미움들은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 오늘 하루만큼은 타인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오늘도 난 다행히 퇴근을 한다.